자, 오늘의 제목은 뭐냐? 안쪽에서 볼까 해요. 자, 원자 모형과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라는 거야. 내가 오늘 수업 방식을 조금 바꾸기로 했어. 글씨를 좀 크게 쓰려고. 칠판 여러 번 지워놨어. 이게 화면으로 보니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인 것 같은데 조금 키우기로 했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다?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라 라는 건데, 어제 우리가 배웠던 거, 어제 안 했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거, 뭐에 대해서? 보어의 원자 모형과 그 다음에 현대의 원자 모형을 배웠어요. 근데 이제 보어의 원자 모형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원자 핵이 있으면, 원자 핵이 있으면 전자가 어떤 방식으로 채워져? 제일 안쪽 껍질부터 전자가 채워지죠. 그치? 그렇게 되면서 제일 안쪽부터 이제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제일 안쪽 채워나가는데, 자, 어떻게 채워지느냐, 제일 안쪽 껍질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제일 안쪽, 그렇지, K껍질, 그 다음에 L껍질, 그 다음에 M껍질, M껍질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전자가 몇 개씩 채워지느냐 라는 거지. 몇 개씩 채워지냐 라는 건데, 자, 보어는 그러면 원자, 아니 전자가 채워진 순서 어떻게 됐어? 제일 안쪽부터 채우잖아, 그치? 그럼 제일 먼저 어디를 채우고? K껍질을 채우고, 그 다음은 L껍질을 채우고, 그쵸? 그 다음 어디로? M껍질로 가고, 그 다음에 N껍질을 채우더라, 이런 거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가 채워지게 되더라 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수소나 헬륨 두 개 채우고, 그 다음 넘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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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졌잖아. 이렇게 채워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이 거를, 얘를 이제 주양계수로 바꾸면, 주양계수가 얼마예요? 주양계수 n으로 치면 이거는 1, 주양계수 2, 3, 4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1, 2, 3, 4가 음향인 거였어. 요 1, 2, 3, 4가 음향인 거였어. 1, 2, 3, 4 음향인 거였지? 주양계수. 응? 주양계수. 아, 그래. 주양계수. 아, 그래. 주양계수인데, 이거 n제곱이라는 게 있었잖아. n제곱. 이 n제곱이 뭐였죠? n제곱이 음향인 거. 표가 기억이 안 나죠? 정규. 표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서. 표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려줄게요. 다시 한번 그려줄게. 이제 보어의 이 전자 배치를 설명할 때, 우리가 이제 N제곱, 그리고 이제 EN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봤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배웠냐면, 표를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표를 엄청 크게 그릴 거야. 왜 엄청 크게 그릴까? 그건 내 마음이지. 어? 뭐야? 그냥 크게 그리고 싶어. 자, 여기를 K껍질, L껍질, M껍질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때 이제 첫 번째 주양자수를 보면, 그러면 K는 얼마? 1, L은 2, M은 3 이렇게 됐잖아, 그쵸?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주양자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봤느냐, 오비탈의 수, 아니 오비탈 종류를 결정 지을 수 있다 그랬어. 오비탈의 종류를 결정 지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주양계수의 숫자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오비탈의 개수가 정해진다고 그랬죠? 종류, 여기는 한 종류 들어오잖아. 뭐 들어와요? S. S. 여기는? SP. S랑 P. 여기는? SPD. 그렇지. S,
P, D 이렇게 세 종류가 들어올 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볼 건 오비탈 수였어. 그래서 여기는 주양의 수가 1이니까 뭐 올 수 있어? 1s 올 수 있죠. 1s 올 수 있죠. 여기는 두 개가 오니까 이렇게 나눠서 여기는 주양수 2니까 ES랑 뭐와? EP가 올 수 있었지. 그쵸? 그 다음 여기는 3개. 하나, 둘, 3개. 그래서 3S, 3P, 그리고 3D가 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지. 그쵸? 그 다음에 이 오비탈의 수를 또 한번 나눠보자면 자, 그러면 이제 S 오비탈은 종류가 몇 종류? 한 종류 오비탈 하나밖에 없었잖아. 그치? 그래서 1. 그 다음에 여기도 1. 근데 P 오비탈은 종류가 몇 가지였어? PX, PY, PZ 세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세 가지. 여기는 하나, 셋, D 오비탈은 다섯 가지가 있더라. 다섯 가지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오비탈의 수를 총합해보니까 얘는 총 몇 개? 한 개. 얘는 네 개. 얘는 1, 3, 5 다 더하면 얼마예요? 9. 9가 되죠, 9. 그래서 보니까 오비탈의 수를 이렇게 딱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오비탈의 수를 뭐랑 n의 제곱과도 같은 걸로 볼 수가 있더라. 그래서 n 제곱을 보니까 이제 여기는 1, 여기는 4, 여기는 9, 여기는 1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보어가 이 모형을 만들 때 보어가의 모형을 만들 때 이 K 껍질, A 껍질, N 껍질, N 껍질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요걸 생각을 했어. 최대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가 몇 개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가? 두 개. 두 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오비탈 하나 있으니까 총 몇 개? 두 개 들어가겠죠. 그치. 여기는 네 개 있으니까 총 몇 개? 여덟 개. 여기는 아홉 개 있으니까 총 몇 개? 열여덟 개. 그 다음에 M 껍질은 몇 개 들어가겠어? 32. 그렇지. 32.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뭘로? 최대. 최대 수용 전자수라고 이야기하죠. 수용 전자수. 그래서 2n의 제곱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총 몇 개? 두 개. 여기는 여덟 개. 여기는 열여덟 개. 여기는 32개.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더라는 거지. 물론 이제 보호 같은 경우는 이 오비탈의 종류와 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묻고 그냥 오비탈 수보다 그냥 주양수의 제곱에 거기에다가 2를 곱해주면 최대 수용 전자수가 나오게 되더라 라는 것만 일단 먼저 이야기를 했었어요. 에너지 준 위에 따라서 이렇게만 나타냈더라 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고 그러면 보어는 이 각각의 껍질에 있는 전자를 그럼 어떻게 표시를 했느냐. 보어의 표현 방법이에요. 보어의 표현 방법. 예를 들어서 산소다. 예를 들어 산소다 라고 하면 얘는 원자번호가 8번이잖아요. 그치? 원자번호가 8번이지. 그러니까 산소를 만약에 전자배치를 한다. 전자배치를 한다면 어떻게 전자배치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제일 안쪽에, 그러니까 안쪽부터 전자를 채워나가겠지. 그쵸? 그러니 K 껍질에는 몇 개가 들어가? 두 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L 껍질에는 몇 개가 들어가고 여섯 개가 들어가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지. 그 다음에 뭐 칼슘이다 라고 하면 칼슘은 몇 번? 20번이죠. 그럼 전자도 20개가 있겠지. 전자도 20개가 있으니까 칼슘을 전자 배치를 해본다면 K 껍질은 몇 개? 두 개. L 껍질은 몇 개? 최대 수용 전자수가 몇 개야? 여덟 개지. 그럼 여덟 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M 껍질 몇 개 들어가? M 껍질에 몇 개 들어가요? 10개 들어가면 20이겠지. 그치. 근데 8개를 먼저 채우고
M 껍질에 두 개가 들어간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에너지 준위의 차이를 보는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바깥을 먼저 채우고 안으로 들어온다 라는 게 정리가 됐던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 그 다음에 원자만 표시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또 뭐도 표시할 수 있을까요? 뭐도 표시할 수 있을까? 무엇도 표시할 수 있을까? 이온도 표현 가능할까 안 할까? 가능하죠. 예를 들어 플로린 이온이다 라고 하면, 자 얘네 전자를 몇 개 가지고 있어? K껍질에 몇 개? 총 10개 가지고 있잖아. 얘 9번이니까 플로린 9번이죠. 9번이니까 K껍질에 몇 개? 2개. L껍질에 몇 개? 8개. 이런 식으로 가진다 라는 거지. 그 다음에 네온. 네온 10번. 네온의 전자가 몇 개? 네온은 전자가 몇 개? 10개니까 K껍질에 몇 개? 2개. L껍질에 몇 개? 그렇지, 8개. 이런 식으로 채운다. 그 다음에는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나트륨 이온은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K껍질에 몇 개? 2개. 2개. L껍질은 몇 개? 8개. M껍질은 몇 개? 1개. 1개? 없지. 10개니까. 나트륨 이온이잖아. 원자번호 11번인데 양이니까 전자한 게 부족하겠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마그네슘. 그럼 L껍질 7개 아니에요? 7개 아니냐고요? 이게 11번이죠. 그럼 원래 전자 몇 개 있었겠어? 11개 있었겠지. 그 중에 플러스 1이니까 1개 버렸겠지. 총 10개죠. 12번 마그네슘 2가 양이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타내겠어? 마그네슘은 뭘로 나타낼 수 있어? K껍질 몇 개? 2개. 2개. L껍질 몇 개? 8개. M껍질은 있어 없어? 없죠. 근데 봤더니 이온 상태 대해서 봤더니 누구랑 전자를 제가 똑같아? 네온이랑 똑같죠. 그치? 8개를 채우면 안정해지는 네온이랑 똑같잖아. 그 다음 또 하나 해보자. 아르곤. 아르곤 맞다. 아르곤 18번이죠. 18번에 있는 아르곤을 전자 배치를 해봤더니 보어의 모양으로 전자 배치를 해봤더니 K껍질 2개. L껍질 몇 개? 8개. 8개. M껍질 몇 개? 8개. 아 그럼 어떻다? 8. 8. 8. 8. 8이네. 가장 바깥쪽에 8개를 채우면 뭐 하는구나? 안정해지는구나. 그래서 8개 채운 거, 요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최각전자. 최각전자 라고도 부르는데 공식 명칭은 원자과 전자지. 물론 원자과 전자는 8개가 있다라는 게 0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 0개라고 얘기를 하잖아. 원자과 전자 혹은 최외각 전자다 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치? 그래서 가장 가까이 8개 채우면 안정해지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옥텟 규칙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보어의 전자 배치 모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더라 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보어의 원자 배치 모형을 다시 이제 정리한대. 그러면 왜 이렇게 배치가 되느냐? 그건 바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때문입니다 라고 정리한대. 이게 현대의 전자 배치지. 현대의 전자 배치죠. 그러면 보어는 이렇게 배치를 했잖아. 보어는 이렇게 배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현대에서는 현대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느냐. 자, 예를 들어서 이 산소를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우리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의 순서가 어떻게 됐어? 오비탈 에너지 준위 순서. 오비탈 에너지 준위의 순서가 어떻게 됐지? 제일 안쪽이 뭐?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 맨 안쪽에 1s가 가고, 그 다음
ES. 그 다음에 EP죠. 그 다음 뭐가 왔어? EP다. 그렇지, 3S. 다음에 3P. 그 다음 3D. 4S. 그 다음이 3D였죠. 이렇게 가잖아. 이 순서대로 전자가 채워지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오비탈은 하나의 방이기 때문에 EP 이렇게 세 개. 그러니까 표현해보자면 얘가 1S, 여기는 ES, 여기 세 개는 EP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산소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산소를 나타낸다 라고 하면 원자번호 8번이 산소를 나타낸다 라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이 안에 이렇게 전자를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안쪽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이렇게 전자를 채워 나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원리들이 적용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몇 가지 원리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기 전에, 그럼 이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기호로 나타낸다면, 기호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여기는 1S에 몇 개 들어가 있어? 두 개. ES에 몇 개 들어가 있어? 두 개. EPN이 몇 개 들어가 있어? 라고 봤더니 4. 네, EP도 정확히 얘기하면, 자, EP, X오비탈에 뭐 두 개. PY에 하나. PZ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X, Y, Z.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이거는 궤도야, 궤도. 오비탈이 뭐냐면 궤도, 즉 뭐야? 방향을 나타내죠, 방향. 오비탈의 방향을 나타내잖아요. 이 방향은 뭐에 의해 결정이 되느냐? 뭐에 의해 결정이 되느냐? 여기는 세 번째 양자수, 자기 양자수에 의해서. 근데 고등에서는 이 방향까지는 굳이 필요는 없어요. 자기 양자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얘네 셋은 에너지 주니까 다 똑같아. 그냥 P로 그냥 묶어서 표현을 하죠. 그다음 뒤에 나오는 D오비탈도 마찬가지.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어차피 힘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묶어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기억하진 않아도 돼. 알겠죠? 그러니까 딱 어느 요 정도까지만 기억해주세요. 방향 어디 나타낸다? 오른쪽 아래에 나타낸다. 요것만 그냥, 아, 이렇게 나타내는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여기에 적용되는 법칙들이 있는데, 어떤 법칙들이 적용이 되느냐. 첫 번째. 첫 번째는 뭐냐면, 싸움 원리라는 거. 싸움 원리라는 게 적용이 돼요. 싸움 원리라는 건 뭐냐면 에너지 순위가 낮은 단계에서부터 차곡차곡 전자가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차곡차곡 채워져요. 그러니까 제일 안쪽부터 채워지는 거지. 그리고 오비탈의 에너지 순위가 낮은 단계부터 차근차근 채워나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싸움의 원리, 싸움 원리. 그다음 두 번째 뭐가 있느냐?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게 있어요. 파울리 베타 원리. 자,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건 뭐냐?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건 뭐냐? 하나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채워질 수 있어? 두 개까지만 채워질 수 있더라라는 거야. 두 개까지만 채워질 수 있더라. 근데 두 개까지 채워지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채워지느냐? 어떻게 채워지느냐? 일단 하나가 이렇게 해서 채워지잖아. 하나 이렇게 채워지잖아요. 그럼 나머지 하나도 이렇게. 같은 방향은 안 된다라는 거야.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 이게 파울리 베타 원리예요. 또 하나, 어떤 것도 안 되냐면,
서로 방향이 다르더라. 여기 세 개가 동시에 들어갈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거야. 없다. 오직 어떻게? 오직 어떻게? 요것만 가능한 거지. 요것만 가능합니다. 이 파울리 베타 원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야.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야. 이게 어그러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파울리 베타. 베타라는 거야. 서로 밀어낸다 라는 거야. 베타. 배척합니다 라는 거지. 밀어내.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올 수도 없고 한 방에 세 개가 들어갈 수도 없어. 그럼 같은 방향은 왜 안 되느냐? 요게 이제 네 번째 양자수. 스핀 양자수라는 것 때문에 그래. 전자의 회전 궤도가 서로 겹치면 안 되거든. 서로 반대로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가 어떻게 돼야 돼? 서로 다른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스핀 양자수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알고만 있어. 시험에도 나오지 않고요. 책에도 깊이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알겠죠? 요걸 이제 좀 깊이 나온다 그러면 그 우리 전자의 회전에 따라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물리에 나오잖아. 근데 그때는 좀 다뤄지는데 그 외에는 별로 필요는 없어. 자, 파울리 베타 원리 알겠나요?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느냐? 훈트 규칙이라는 게 있어. 훈트 규칙. 훈트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훈트 규칙은 뭐냐? 여기 지금 한 방을 여러 명이서 같이 쓰는 게 좋겠어? 아니면 따로 쓰는 게 좋을까? 언제나, 그러니까 훈트 규칙이라는 건 뭐냐면, 홀전자수가 최대가 될 수 있도록 방을 채운다라는 거야. 홀전자수가 최대로 될 수 있도록 방을 채운다. 즉, 무슨 얘기냐? 똑같은 에너지 주니를 가진 방이 세 개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채우게 되느냐? 여기 이렇게 두 개 들어가고 이렇게 채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채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냐? 한 명이 들어왔잖아. 그러면 그 다음은 그 다음 방으로 들어가. 그 다음은 또 그 다음 방으로 들어가.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들어갈 방이 없기 때문에 이제 2인실을 이렇게 쓰는 거지. 이런 식으로 채워나가는 거. 이게 훈트 규칙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자끼리는 서로 마이너스전을 끼고 있기 때문에 서로 안 친할 거 아니야. 안 친하게 되면 어떻게 돼? 홀전자수가 많은 방향으로 방을 채워나가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어떤 게 있느냐? 자, 아까 싸움의 원리가 뭐라 그랬어? 싸움의 원리가 뭐라 그랬어? 에너지 순위가 낮은 단계에서부터 채워나가는 거죠. 그렇게 채워나갈 수 있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얘가 1S, 얘가 2S, 얘가 2P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오비탈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원래라면 전자를 어떻게 채워야 돼? 여기 하나 채우고 채운 다음에 여기 가서 하나 채우고 하나 채우겠지. 그 다음에 하나 이렇게 채우겠죠. 근데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여기를 넘어서서 이쪽을 채우게 돼.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 가능할까 안 할까? 없죠. 근데 이런 경우가 가능해. 언제일 때? 이 상태는 그럼 무슨 상태다? 훈트 규칙에는 이게 어긋나요. 훈트 규칙에는 이게 어긋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언제? 무슨 상태일 때? 그렇지. 이 상태는 뭐다 지금 그러면? 들뜬 상태다 라는 거지. 들뜬 상태일 때는 이게 가능한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 더 설명을 해줄게요. 이번엔 EP 오비탈 이렇게 있을 때. 자, ES까지 이렇게 채웠어. 채우고 나서, 이제 EP에 채우는데, 여기, 이렇게 채운 거야. 이렇게 되면 가능해, 불가능해? 아니요, 가능합니다. 왜? P 오비탈 세 개, PX, PY, PZ는 세 개 에너지 순위가 차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이렇게 채우든, 아니면, 이렇게 채우든,
어차피 세 개 다 똑같은 거야. 알겠어요? 가능하다. 셋 다 무슨 상태야? 바닥 상태다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원리에 의해서 싸움의 원리, 파울리 베타의 원리, 훈트 규칙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우리가 전자배치를 해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지. 알겠나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자배치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됐죠? 간단하죠? 자,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배치를 해보자라는 거지. 배치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인고의 시간을 달려야 돼.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 될 거야, 이제. 굉장히 섬세한 작업을 하나 해야 돼요. 뭘 할 거냐? 1번부터 20번까지 전자배치를 실제로 이제 해볼 거야. 인고의 시간이 걸리겠지? 굉장히 기나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우린 해야 돼. 왜 해야 돼? 이걸 한번 그릴 수 있어야 정확히 이해가 되거든.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너지의 준위를 한번 더 표시를 해보자. 에너지 준위를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근데 뭐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수소는 같은 오비탈이면 에너지 준위 차이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걸 항상 기억해놓고 있어야 돼. 수소만 예외야. 보호가 발견한 게 수소는 전자가 한 개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뭘 안 해서 간섭을 안 해서 그런 게 없는 거지. 알겠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에너지 준위 차이부터 1s 그 다음에 2s 다음은 2p 그 다음은 3s 3p 4s 그다음 3b잖아 이런 식으로 가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야.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자, 1s 1s 자, 다음 2s 너무 넓게 그린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지만 해보자. 그래도 ES 그 다음에 EP죠. EP는 좀 넓게 그려야지. 자, 그 다음 뭐예요? 3S 좀만 땡기죠. 삐뚤어졌나? 맞게 잘 가고 있지? 삐뚤어졌나요? 아직 괜찮지? 3P 그냥 순서상 보면 여기 3D가 와야겠지? 3D 다음에 여기 4S 하나씩 써보죠. 수, 해, 리, 해, 풍, 탄, 칠, 산, 풀. 네. 근데 10번까지밖에 안 썼는데 칸이 절반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느낌이 든다. 해보자, 그래도. 나, 마, 알, 규, 인, 황, 영, 아, 오, 됐다. 어쨌든 썼네요. 해보자. 이제 쭉 이제 써볼 텐데, 먼저, 잘 될까? 해보자. 자, 수소. 하나죠. 자, 하나. 여기 되죠? 응? 헬륨. 하나 올라가고, 내려오고.
됐지? 리튬 하나 하나 그 다음 어디 채워? 예스 하나 채울 거예요. 그 다음 베릴륨 하나 둘 하나 둘이죠? 그치? 그 다음 붕소 하나 둘 셋 넷 그럼 이제 1에서 2에서 채웠으니까 그 다음 2P로 넘어가야지. 2P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탄소 하나 둘 그 다음 셋 넷 채웠어. 그 다음에 하나 둘 이렇게 채우면 되죠? 돼? 이렇게 채우면 돼요? 안 된다고. 어떻게 채워야 돼? 옆방 옆방 가야지. 옆방 응? 그쵸? 그 다음 질소 하나 둘 하나 둘 채우고 그 다음 어디로 가? 하나 채우고 하나 채우고 옆방 이렇게 가죠? 옆방을 채운다. 다음 산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지? 됐죠? 다음 플로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됐죠? 다음 네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홉 열 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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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채워야 돼. 방금 그림대로 그리면 큰일 나요. 알았지? 내가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랬어. 자 둘 점점 좀 삐뚤어져 가는 것 같다 느낌이. 그 다음에 ES 자 네 개 채웠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하나 둘 10개 채웠는데 한 자리 부족하잖아. 그럼 어디로 넘어가야 돼? 그 다음 옆으로 넘어가야지. 그 다음 마그네슘 하나 둘 셋 넷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느낌 든다. 이게 채우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채우고 하나 채우고 넘어가요? 여기 먼저 채워야지. 매니저층이 이쪽에 작으니까. 그 다음 알루미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채운 다음에 어디로 가? 3P로 이제 넘어가야지. 아 드디어 3P까지 넘어갔어. 됐죠? 그 다음 규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 다음에 열셋 열넷 이렇게 채우죠. 다음 인 팔목이 아파. 어떻게 하면 좋지? 자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많잖아? 생략하셔도 돼요. 이렇게 생략합니다. 이렇게 에이 적당히 생략해도 돼. 아 여기 생각하면 돼. 미안. 여기까지 생각해주세요. 1S, 2S, 2P까지 다 어차피 다 채워졌잖아 이미. 다 채워졌으니까 이제 여기는 좀 생략하자 지금. 여기는 생략을 합시다 좀. 생략을 해놓고 2P까지는 채웠으니까 여기는 다 있다고 가정하고 할게요. 팔목이 아파서 못 그리겠어. 미안해.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지금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됐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채우고 아래 채우고 하나 하나 채웠더니 그 다음에 자유 부족하니까 이쪽 채워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염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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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우고 하나 채우고 하나 채운 다음에 하나 둘 이렇게 채우죠? 그 다음에 아르곤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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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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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웠네. 됐지? 됐어요. 그 다음 칼륨 하나 채우고 하나 채우고 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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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운다. 그 다음에 넘어가려고 하던 3D네.
둘 중에 누가 더 에너지가 커? 네가 더 크지? 그럼 어디부터 채워? 4S. 4S부터 채우는 거지. 그래서 이쪽에 하나 이렇게 들어간다. 그 다음 칼슘 채우고 하나 아래 채운 다음에 이리로 넘어왔죠. 그 다음 21번이 스칸듐인데 스칸듐은 그럼 어디 채우겠어? 4S 다 채웠지? 그럼 그 다음 안 채운 어디로 가는 거야? 3D로 넘어가는 거지. 그럼 그때는 몇 개 채워? 3D는 5개잖아. 10개 채우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 4P로 넘어오겠지. 그럼 다시 외곽을 또 채워나가겠죠? 그치?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뭘 볼 수가 있냐? 주기율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주기율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 이제 그걸 설명하기 전에 다른 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줄게. 그럼 아까 이제 오비탈을 이렇게 전자발찌 해봤어. 해봤더니 이제 그럼 헬륨은 뭘로 쓸 수 있어? 다시 한번 쭉 써볼게요. 여기 원소 기호를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수, 헬,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내, 나, 마, 알, 규, 인, 황, 영, 아, 칼, 칼. 이렇게 되잖아. 그쵸? 그럼 이제 이거를 이번엔 어떻게 써볼 거냐? 아까 뭘로 나타냈어? 기호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죠? 기호로. 기호로 나타내면 그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얘는 1S에 몇 개? 한 개. 얘는 1S에 두 개. 리튬은 1S에 2개 채우고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가서 2S에 하나 이렇게 채운다고 할 수 있죠. 베릴륨 1S 2개 2S 2개 그 다음에 붕소 1S 2개 2S 2개 그 다음에 2P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지. 그 다음에 탄소 1S 2개 2S 2개 2P 2개 1S 2 2S 2 2P 3 탄소 1S2, 2S2, 2P 4개 그쵸? 그 다음에 플로린 1S2, 2S2, 2P 5개 네온 1S2, 2S2, 2P 6개 그 다음 나트륨 1S2, 2S2, 2P 6 그 다음에 3S1이죠 그치? 그렇잖아. 3S에 하나 채웠으니까. 이렇게 넘어가죠? 근데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니까. 앞은 이제 생략을 하고. 보통 이제 같은 오비탈 게임은 묶어서 처리해버리는데. 그럼 마그네슘은 이제 그 다음 뭐가 돼? 3S2. 얘는 3S2, 3P1. 규소는 3S2, 3P 두 개. 3S2, 3P 세 개. 황은 3S2, 3P, 4 염소는 3S2, 3P, 5 아르곤은 3S2, 3P, 6 칼륨은 3S2, 3P, 6에 4S1이죠 그치, 그 다음에 칼슘은 3S2, 3P, 6 4S 수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다 공통이니까 다 그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쓰는 방법이 있고 약식으로 이제 마지막 꼬랑지만 쓰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봤더니 어떤 규칙이 발견이 됐느냐? 어떤 규칙이 발견이 됐느냐? 봐봐. 여기 하려면 이제 1S 2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그다음 여기 네온 2S 2 2P 6이죠. 2S 2 2P 6. 그 다음에 여기 아르곤 3S2, 3P, 6 그러면 아르곤 밑에 뭐 있지? 아르곤 밑에 뭐 있어요? 모르나? 뒤에 한번 봐봐요. 아르곤 밑에 뭐 있나?
크립톤이니까 크립톤. 크립톤. 크립톤이라는 원소가 있어. 그럼 크립톤은 뒤에 꼬랑지가 어떻게 생겼을까? 꼬랑지 어떻게 생겼을까? 꼬리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크립톤. 꼬리가 어떻게 생겼냐? 얘는 4S2, 4P6 이렇게 생겼어요. 그 밑에 있는 제논 어떻게 생겼을까? OS2, OP6 이렇게 생겼어요. 그 밑에는 라더 6S2, 6P6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돼? 반복이 된다는 거. 즉 어떤 거냐? 어떤 식으로 반복이 되느냐? 어떤 식으로 반복이 되냐 봤더니 N S2 N P6 이런 식으로 비활성 기체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헬륨은 제외해야지. K껍질은 두 개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아까 저기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우리가 봤듯이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봤듯이 이온들은 뭘 따라가? 그 주변에 있는 뭐 비활성 기체의 전자를 따라가잖아. 그쵸? 그치? 그렇게 된다고 할 때 그러면 만약에 산소 기체가 아니 산소 기체가 산소 이온이 있다면 산화 이온 산화 이온이 있다면 산화 이온의 전자를 어떻게 되겠어? 1s2 2s2에 2p6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응? 그쵸? 칼륨 이온은 뭐라고 쓸 수 있겠어? 3s2 3p6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치? 어? 예를 들어서 루비듐 이온이다. 루비듐 이온이다 라고 하면 루비듐은 몇 쪽이, 몇 쪽이야? 5주기죠, 5주기. 그럼 얘는 뭘 따라가겠어? 이놈 크립톤 따라가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 4s2, 4p6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온의 전자 배치도 봤더니 뭘 따라간다?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 꼬랑지를 보면 뭔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꼬랑지를 보면 요 앞에 원소들을 다 지워버리고 원소들을 다 지워버리고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NP2에 N 아니 NP2란다 미안해 NS2에 NP3라면 얘는 몇 쪽일까? 얘는 몇 쪽이 될까? P3개 있는 거 어딨어? P3개 그 다음에 P3개 이렇게 있죠? P3개인 것들 어디 있어? 몇 쪽이야? 질소, 인, 몇 쪽이에요? 몇 쪽이야? 중성원자가 이러한 전자배치를 가진다면 얘는 몇 쪽이겠다? 15쪽이겠다.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 있겠죠. 그치? 알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 요거 가지고 보는 거야. 꼬랑지 보고 꼬리를 보고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응? 찾아내야 돼. 어? 찾아내셔야 돼요. 어렵지 않지? 찾을 수 있겠죠? 규칙을 보면 되지. 알루미늄. 그니까, 봐봐. 1쪽은 어때? 그니까,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1쪽. 1쪽은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 있어? NS1. 이렇게 와요. 1쪽은 이래. 2쪽은. 이쪽은 어떻게 봐? NS2야. NS2. 13쪽. 어떻게 와요? N,
S2에 N, P, 1 14족은 N, S2, N, P 2잖아 뭔 말인지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아따 규칙을 봐봐 규칙을 자 봐봐 나트륨 3S1이죠 S오비탈에 하나 들어있잖아 이 1족이지 어 주민표 머릿속에 있죠 지금 응? 잘 모르겠으면 맨 뒷페이지 보면서 해야 돼 맨 뒷페이지 보면서 주민표 나와있으니까 주민표 나온 페이지 보면서 한번 해봐요 난 마그네슘 2족이잖아 2족 2족 봤더니 3S2라고 돼있죠 알루미늄 몇 쪽이에요? 13쪽이지 S2에 P1이지 그쵸? 규소 14쪽 S2에 P2잖아 그치? S2에 P2 그럼 15쪽은 어떻게 할까? 15쪽 15쪽은 어떻게 돼요? N S2에 N, P 4개지 그쵸? 16쪽은 N, S2에 N, P, 5 17쪽 어떻게 돼? N, S2, N, P, 6 어? 뭐야? 3, 미안해 4, 5 어쩐지 이상하더라 18쪽 N, S2, N, P, 6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고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지. 1, 2, 3, 4, 5, 6. 그럼 이 꼬랑지만 보면 여기 앞에 있는 N 이건 뭘 나타내? 주기. 그쵸? 여기 있는 S 오비탈과 P 오비탈은 뭘 나타내? 원자과 전자 나타내죠. 그럼 몇 주기 몇 쪽인지 알 수 있어 없어? 몇 쪽이 몇 쪽 원소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만 해볼까? 그러면 앞에 꺼낸 거 치워버리고 얘 누구겠어? 3주기 몇 쪽? 3주기잖아 3주기 N이 3이니까 두형계수가 3이니까 3주기 그 다음에 2하고 원자재 몇 개? 일곱 개죠. 그럼 뭐야? 얘는 몇 주기? 3주기. 17쪽이라는 거지. 그쵸? 얘는 누구야? 3주기 17쪽. 누구야? 응? 누구야? 누구입니까? 염소잖아 염소 그치?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찾을 수 있겠어요? 어? 하나 또 더 해볼게 A이온이 A-이온인데 얘가 존재 배치가 어떻게 생겼냐면 ES2 EP6이야 A는 누구일까? A는 누구일까? 라는 거야. 누굴까요? A 원자는 뭐야? 응? 2주기지, 2주기. 그치? 2주기인데 지금 누구의 전자배치 따라하고 있어, 지금? 네온 전자배치 따라하고 있잖아. 근데 지금 음이온이냐? 1가 음이온이지 그러면 전자를 한 개 더 얻어서 네온의 전자를 따라가는 거니까 원래는 전자는 없어야 되지 그럼 누구야? 2주기 17쪽 누구예요? 플로린이라고 뭐? 플로린이라고 알겠어요? 찾을 수 있겠어? 정말? 해봐도 됩니까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별로 자신 없죠 지금? 응? 별로 자신이 없지 지금? 할 수 있겠어? 요런 식으로 찾아내 주셔야 된다고요. 어? 찾을 수 있겠지?
찾으셔야 합니다. 찾으셔야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볼 거는 하나만 더 보면 돼. 하나만. 하나만 더 볼게요. 뭘 볼 거냐? 유효 핵전화라는 걸 볼 거야. 유효 핵전화. 유효 핵전화라는 걸 보겠습니다. 유효 핵전화. 지우고. 아, 이 장치가 아니라 한 번 또 그려야 된다니. 너무 슬프다. 하지만 해야지. 어쩌겠어. 이게 나의 일인 거야.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자, 이제 그 다음 볼 건 유효 핵전화라는 거. 유효 핵전화. 유효 핵전화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은 글씨도 잘 보일 텐데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왜죠? 이제 나의 말이 이제 가볍게 느껴집니까? 자, 유효 핵전화라는 건 뭐냐? 원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원자 핵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 누가 돌아? 전자들이 돌잖아요. 그치? 전자들이 돌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 안쪽 궤도에도 전자가 있을 거고 그리고 바깥쪽 궤도에도 전자가 있겠지. 그치? 그럴 때 자, 봐봐. 핵의 전하량은 뭐에 결정돼? 핵 전하량. 핵 전하량은 뭐에 결정이 된다? 그렇지. 양성자의 수에 의해 결정이 된다. 양성자 수에 의해 결정이 되더라라는 거지. 아, 분필이 이상해. 아까도 그랬는데. 양성자 수에 의해 결정이 된다. 그러면 봐봐. 여기 있는 전자가 핵에 영향을 더 많이 받겠어? 아니면 여기 있는 전자가 핵에 영향을 더 많이 받겠어? 여기 있는 게 더 많이 받겠지. 왜? 가까이. 그렇지. 가까이 있으니까 뭐, 무슨 힘이 작용해? 전자기력이 작용한 거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이쪽이 더 받는 힘이 크더라라는 거야. 물론 얘는 더 먼 것도 있어. 더 먼 것도 있어요. 더 멀어서 영향을 적게 받는 것도 있어.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얘 영향을 주지. 그러면 얘한테 영향을 주려고 얘에 의해서 어떻게 돼 있어? 가려져 있지. 가려져 있으니까 여기에 효과가 미비한 거야. 요런 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가려막기 효과라고 해. 가려막기 효과. 그럼 가려지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전자에 가려지기 때문에 핵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까, 적게 받을까? 더 적게 받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느끼는 핵전화량이 앞에 있는 전자로 인해 훨씬 그 영향이 줄어들게 되는 거, 훨씬 더 적게 느끼는 거, 그걸 뭐라고 해? 가려막기 효과라고 합니다. 가려막기 효과. 알겠습니까? 또 다음에 이 핵전화량은 양성자의 수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핵의 전화량, 이 핵의 양성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같은 주기의 원자를 하더라도 누가 더 그러면 핵전화를 크게 느끼겠어? 왼쪽에 있는 애들이 크게 느낄까?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크게 느낄까? 주기표 상에서 어디 있는 애들이 영향을 더 크게 느끼겠어요? 왼쪽. 자, 2주기만 한번 써볼게. 2주기만. 리, 에, 붕, 탄, 칠, 산, 풀, 네. 여덟 개 썼어요. 이 주기 중에서. 그러면 핵전화를 더 크게 느끼는 쪽은 어디겠어? 어디로 갈수록? 일로 갈수록 양성자 수가 늘어나잖아. 다 같은 이 주기잖아요. 다 같은 이 주기입니다. 그럼 핵전화를 더 크게 느끼는 쪽은 어디? 이쪽이겠죠, 이쪽. 일로 갈수록 뭐가 커져? 핵전화가 커지잖아. 핵전화가 커지잖아. 그렇게 되면서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겠지. 그러면 무슨 힘? 땡기는 힘이 커지겠지.
당김이 커지니까 전자 껍질이 더 어디로? 안쪽 궤도로 옮겨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 원자의 반지름 같은 게, 원자의 크기가 더 작아지게 되는 거죠. 더 작아지는 효과가 있더라 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같은 주기에 있더라도 핵 전하량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유효핵 전하가 이리로 갈수록 커지는 거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1종만 넣고 볼게요. 1종만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랑슘 있으면 같은 1족이더라도 이렇게 되면, 아까 여기서는 이렇게 됐지만 밑으로 갈수록 뭐는?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지. 핵전이 증가하니까 유효핵전하네. 여기선 유효핵전하가 증가할 거 아니야. 그치? 오른쪽으로 갈수록. 근데 여기는 밑으로 갈수록 뭐가 많아져? 뭐가 커져?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지.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죠. 그럼 일단 거리도 멀어질 뿐더러 또 뭐에 의해서? 가려막기 효과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가려막기 효과가 커진다. 즉 유효핵전은 어떻게 되겠어? 유효핵전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렇지, 작아지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족이라면 밑으로 갈수록 핵전은 작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죽이라면 왼쪽으로 갈수록 핵전은 줄어들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핵전은 커지게 된다. 유효핵전은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원자의 성질이 있더라.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핵전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성질들, 이 핵전화에 의해서 그리고 이 전자 껍질에 의해서 여러 가지 원자의 특성들이 변하게 돼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거에 대해서 함께 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알겠나요? 됐나? 간다 하겠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기까지 보고 그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 손으로 꺼야 되는 거네.